엄마 아빠 지금 이거 뭔지 잘 이해 안 됐죠? 우리 팬분들 강코쿠가라 기타 한국에서 오신 팬분들도 이거 이해 잘 됐어요? 짧게 알려드릴게요. 쪼또다케 헨구시대 강코쿠고대 자 조금 시간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트랜스레이터를 해야 돼요. 자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 곳은 편안합니까? 하하하.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편지를 준비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게 존재하네요. 예전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정말 다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이전보다 좀 괜찮아진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함께 지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콘서트의 의미는 전부 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아티스트로 여러분들 앞에 데뷔를 했을 때,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프레셔를 받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덕분에, 키미노코의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을 피르시대 피르하고 피르하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매년마다 뜨거운 여름으로 so good한 날들을 보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요즘 같은 이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갑자기 사라져 없어버리는 건 아닐지 굉장히 불안했지만, 그래서 저는 더욱더 멈출 수 없었습니다. Don't stop me 나오죠. 하지만 아주 기네요. 내 자신한테 한계를 느끼고 저한테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그때 필요했던 거는 윈터 슬립, 겨울잠이었죠. 저한테 굉장히 힘든 겨울이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all day 맨날 맨날 상상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